허리 수술 환자의 올바른 보조기 착용법.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께 올바른 보조기 착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우선 보조기의 상하를 잘 구분하여 보조기의 둥근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침대 위에 놓습니다. 환자는 준비된 보조기 위에 누워 보조기 하단 부위가 골반까지 내려가도록 맞춘 후 단단하게 앞쪽의 접착 부위에 끈을 잡아당겨서 고정시킵니다. 허리 보조기는 허리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므로 양쪽에 끈이 비슷하게 남을 수 있도록 착용하며 환자의 허리 부분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기는 누운 상태에서 착용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때 허리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옆으로 돌아 누워 팔로 바닥을 밀고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착용 방법. 보조기의 하단 부위를 골반까지 내리지 않고 너무 위쪽에 착용하거나 허리에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고 헐겁게 착용하는 경우는 잘못된 착용 방법입니다. 허리 보조기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로 약해진 배 근육과 등 근육을 지지할 수 있도록 보조기가 몸에 완전히 밀착되어 헐겁지 않고 단단하게 척추를 곧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후 바른 자세. 허리 수술 후에는 의자나 침대에 깊숙이 앉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나 의자나 침대에 엉덩이 끝부분만 걸터앉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워커 사용법. 허리 수술 후에는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 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워커의 높이는 가슴 높이로 조절하고 환자는 워커의 안쪽에서 팔을 지탱한 상태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걷습니다. 이때 환자의 안전을 위해 높이 조절 나사를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워커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워커의 끝부분을 잡고 허리를 구부린 채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보행 시에는 벗겨지기 쉽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어서는 안 되며 앞뒤가 막힌 신발을 신어 안정된 자세로 보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허리 수술 환자의 올바른 보조기 착용법 및 자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